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준님 바라봤을 때는 왜 이렇게 상기가 되고 얼굴이 막 혈색도 하얀이 겁에 질려 있어. 왜 이렇게 불안 증세가 보여? 엄마? 일단 저희 신전에 들어왔으니까 편안하게 마음을 조금 내리시고, 응? 뭐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어? 뭔 일이래? 제가 다니던 곳이 있는데, 또 처음에 잘 다녔어요. 그리고 주변에 친구들하고도 많이 또 거길 다녔는데, 언젠가부터 그 스님이 살을 날리셔가지고, 스님? 하여간 거기가 조금 용하다고 해서 저도 소개로 갔겠죠. 그럼 이런 저희처럼 이렇게 신전이 있는 이런 곳이네요? 그럼 스님이 거의 아니지?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믿고 갔겠죠. 그래서 뭐 한두 번 갔을 때는 그냥 괜찮았어요. 근데 뭐 단지 같은 거를 뭘, 뭐 물을 담아 놓으라 그러고 뭘 하고 이제 이래서 한두 번 있을 때 이제 모르니까 친구들도 하고 했는데 제 친구가 갑자기 빌러 간 건데 그러면 좋아져야 되는데, 갑자기 누가 아프고, 쓰러지고, 또 지금 병원에 하나 친구가 가 있고, 그리고 저한테도 괜찮았는데, 지금 여기 소식 듣고, 좋다는 소식 듣고, 지금 거의 택시 타고 기어서 왔거든요. 근데 저한테도 살을 날렸는지, 지금 여기저기 너무 아프거든요. 그럼 이게, 이렇게 이런 데에 들어가는 분이네요. 이렇게 빌러 다녔던 분인데 그쪽 선생님이 비방을 날린다. 그래서 본인이 아프다. 그래서 겁에 질려 있다. 근데 그 근데 엄마, 자, 들으세요. 저도 이야기로 들어봤지만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사실. 일반 사람들한테 비방을 날린다거나 그럴 수 있는 아니 제가 다 봤다니까요. 제가 다 봤다니까요. 뭐그 사람이 비방을 날려서 사람들이 쓰러지고 아프고 하는 걸다제 봤다고? 친구들 지금 막 아프고 쓰러져 있거든요. 저도 지금 여기가 너무 아프거든요. 엄마,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어? 어떠한 선생님들이 본인이 뭐, 이렇게 안 들어온다고 해서 비방을 날리거나 그러는 분은 없어요. 없고, 엄마가 지금 뭔가 집안 가중에서 내가 빌어가는 거는 있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뭐, 지금 집에 그럼 단지가 있어? 네, 있어요. 그 단지를 모셔놓고, 만약에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본인한테 살을 날린다. 지금도 내가 살을 맞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야? 아니, 단지를 놓고 기도를 하려니까 했죠. 그래야 좋아진다고 하니까. 엄마, 엄마, 왜 이래? 저한테도 살을 놓은 거 아니에요? 너무 아파요. 엄마! 엄마! 기도 많이 하라고 했다고요. 아줌마? 여기가 어디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제 이야기를 죄송합니다. 들으러 오셨다면서요. 그죠? 네, 죄송합니다. 근데 아줌마, 진정하셔. 기주님? 기주님? 진정하셔. 같이 상기가 되는 거 보니까 무슨 이건 저를 전도하러 오셨어요? 어? 세뇌를 막 어디에서 이렇게 세뇌가 당해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까지 와가지고. 어디서 소리를 지릅니까? 제가 다 눈으로 보고, 제가 이렇게 아프니까, 제 이야기, 도와달라고 왔잖아요. 저기요. 제 이야기 들으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럼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으러 오셨으면 얘기를 들으셔야지. 어디서 소리를 질러요? 아줌마! 제 몸이 이렇게 아픈데 그럼 왜 이렇게 아픈 거예요? 저쪽 선생님이 본인한테 비방을 날린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자꾸 말을 끊어! 왜 자꾸 말을! 짜증나게!
죄송한데 친구들이 다 그렇게 아프고 그래 알겠는데 자 알겠다고요. 알겠는데 지금 얘기를 들으러 왔으면 얘기를 듣고 어떻게 길을 찾아가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줄 건데 뭐 자꾸 말을 가로막아. 정신을 못 차려 그냥. 거기는 신이고 여긴 신 아니야? 가만히 들으셔. 네. 그쪽에서 비방을 날릴 수 있냐라는 게 궁금해서 온 거잖아, 지금 본인이. 자꾸 본인이 세뇌를 당해갖고 비방을 맞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혼자 허수아비 만들어가지고, 혼자 반을 꽂고 앉아가지고 있고, 어? 정신이 뭐 나갔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꼭 초하루면 가는데. 제 이야기 들으세요. 제 이야기 네. 들으세요. 네. 초하루고 뭐고 신전에는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안 들어간다고 해서 예? 안 들어간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비방을 날린다는 그런 선생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쪽에서 날린다 하니 네. 그럼 그 집에 발을 끊어야지. 안 그렇나? 그럼 단지부터 없애야지. 안 그렇나? 그랬다가 더 큰 화가 올 거 없다! 진짜 없을까요? 없다! 진정해라고요. 네.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심호흡 크게 하세요. 뭐, 또 어디서 뭐 허수아비에 반을 꼽는 것 같나? 네. 그렇지 않고는 왜 이렇게 아프죠? 엄마. 지금 막 어디서 꽂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를? 엄마 머릿속에 허수아비가 막 바늘 꽂히고 있는 것 같아. 그 선생님은 저 지금 비방을 날리고 그러고 있지는 않거든. 어? 엄마, 진정하라고. 내가 지금 진정하라고 계속 얘기했잖아.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줄 테니까 조용히 해봐. 엄마, 네. 엄마 네 정신 건강부터 내가 갖다 바꿔놔야 되겠다. 어? 심호흡 크게 하고 있어. 말하지 마, 이제. 네. 자, 심호흡 크게 하면서 제 얘기만 들으세요. 비방 날릴 수 없어요. 비방을 날리는 그런 것들은 있어요. 비방 비술이라는 건 있어요. 하지만, 어? 엄마가 지금 갱년기 증세에 불안 증세에 내가 보았을 때는 지금 엄마가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해. 그지? 그 조금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영향이 있었어. 알겠어? 그러니까 그 겁에 질려서 이 사람이 이러진 않을까 저러지는 않을까 그런 불안 증세부터 내려가셔야 될 것 같고 건강수전으로 갱년기가 들어왔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가야 되고 팩트는 집안 가중에 물 떠놓고 기도한다는 그 단지부터 없애자. 알겠죠, 엄마? 버려요. 아, 그냥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엄마가 그쪽에 발길 끊고 여기에 들어와서 살려주세요. 머리 조아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럼 안 아플까요? 안 아픕니다. 정말? 네, 안 아픕니다. 믿으세요, 그냥. 네. 여기에 세뇌를 당하세요. 저한테 세뇌를 당하세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